개인으로부터 온 귀한 글입니다. 함께 나누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0시 28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레드 하트 수트. 어느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 케이크를 사들고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발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남편의 살아있음에 감사했지만 세월이 흐르자 점점 발을 절고 무능한 남편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며 절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절뚝이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창피해서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다른 낯선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짐을 정리하며 예전에 남편이 자신에게 보내주었던 연애 편지와 선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고 충실했고 자상했던 남편을 기억하며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는 절뚝이 남편을 박사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 모두가 그녀를 박사님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야고보서 3:8 물결 10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상처를 주면 상처로 돌아오고 희망을 주면 희망으로 돌아옵니다. 날개는 남이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뚫고 스스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4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한 소년이 엄마 품에 안겨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산이 날 보고 자꾸 바보라 그래요.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가 뭐라고 했는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야, 이 바보야. 순간 엄마가 빙글에 웃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산에 가서 야, 이 천재야 하고 외쳐보렴. 그러자 정말로 산이 소리쳐 주었습니다. 야, 이 천재야. 말은 산울림처럼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담, 저주의 말, 미운 말을 하면 자신도 고운 말, 축복의 말, 칭찬 인정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시 12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은 보통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황금률, 부부관계의 황금률입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면 됩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하면 되고,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면 된다는 이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발동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의식이 자리잡기에 대접을 받고 싶어하지 대접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직책과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대접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시 11분 물결 12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대접하는 것은 희생과 봉사와 나를 낮추는 섬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대접은 사랑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사랑받고 대접함으로써 대접받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황금률입니다. 남을 대접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천국의 상급을 소원할 수 있습니다. 대접의 결과로 복이 오기도 하지만 대접하는 삶 자체가 바로 복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대접해본 사람은 대접하는 사람의 행복을 압니다. 사랑을 주어 본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의 행복을 압니다. 사도행전 20시 35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대접은 천국의 상급을 받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가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마른 자를 마시게 했는지, 벗은 자를 입혔고 병든 자를 돌보았는지 질문하시며 대접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4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잘난 척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고 지적하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살펴서 내가 친히 그 자리에서 남의 요구를 깨달아 아는 그 마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남을 대접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천국의 상급을 소원할 수 있습니다. 대접의 결과로 복이 오기도 하지만 대접하는 삶 자체가 바로 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시 42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대접받고 싶은 대로 가까운 사람을 대접하며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느끼시길 기도합니다. 블랙 클러브 수트 섬김의 도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을 통해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와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더해 주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겸손으로 무장케 하심으로 저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과 아집을 버리게 하시고 인자와 온유로 옷 입게 하심으로 나와 함께 살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게 하소서. 나의 선행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도록 겸손으로 무장케 하소서. 남을 대접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근면과 인내와 성실함으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민첩하게 보는 눈을 주시고 그들을 가까이 돕게 하시며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함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허울 좋은 자존심, 교만, 명예 등을 벗고 허리를 굽혀 섬김의 삶을 따라가게 하소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주님에 대해 더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